미쳤다 이거. 와 이거 왠지 레전드 나올 것 같은데. 미쳤다. 미쳤지. 응. 나만 호들갑 떨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 제철 수꽃게를 먹어보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꽃게 마요네즈 뿌려 먹는 게 정말 핫하더라고요. 이게 비주얼 때문에 핫한 건지 맛 때문에 핫한 건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만 따라하면 홍사운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마요네즈 기본 뿌려가지고 먹어볼 거고요.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썰어서 청양마요로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데 짜잔 불닭 마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뿌려서 한번 만들어 먹어볼 거고요. 자 이왕 매운 거 확실하게 맵게 가죠. 페퍼론치노 요것도 듬뿍듬뿍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은 탄수화물이 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탄수화물을 준비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야무지게 준비를 했는데 더 맛있게 야무지게 먹으려고 짜잔 그릴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신선한 꽃게 손질해서 바로 맛있게 구워볼게요. 꽃게 손질 ASMR. 듬뿍 넣어주고 와 그리고 이번에는 불닭 마요 넣을 건데요. 와 닫아 페퍼런치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그릴에 굽는데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태안 아빠도 온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인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리지널 마요네즈 먼저 먹어볼게요. 와 이게 구우니까 다리가 엄청 바삭바삭한데요? 와 찍어 먹어볼게요. 와 뭐야 이거? 와 와, 구워 먹어서 그런지 이 게 껍데기에 이 농축된 게의 맛이 쫙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요네즈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랑 딱 합쳐지니까 게 풍미 가득, 고소함 가득, 살 엄청 보들보들보들한 게 크리미하게 쫙 느껴지니까 와, 애들 꼭 해줘야 되겠다. 청양마요 먹어봐요, 청양마요. 이야. 장난 아니다, 그죠? 야, 여기도 청양고추 향이 싹 묻어 있는데 바로 찍어서 먹어볼게요. 미쳤다 이거. 와 와, 그 청양고추의 매콤한 맛이 끝을 엄청 깔끔하게 해주네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등껍질을 찍어 먹고 지금 이렇게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따가 탄수화물 제대로 비벼 먹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야 그 다음 불닭마요 가보자. 불닭마요 와 이거는 너무 강렬한 거 아니야 혹시? 와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왠지 레전드 나올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자극의 끝판왕입니다. 그 게살의 크리미함과 담백한 맛이 이 불닭마요를 엄청 크리미하고 고소하고 풍미를 한 1.5배 정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이거는 약간 주인공이 개가 아니라 이 개 국물이 농축된 이 불닭마요 소스 있잖아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엄청난 소스가 나와버렸네, 이거. 자, 그러면 페퍼론치노. 이렇게 다르다고? 와, 페퍼론치노가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리지널 맛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매운맛만 살짝. 청양고추는 오리지널에 청양고추의 풍부한 향이 빡! 끝이 완전 깔끔. 와, 이거 각자 매력이 다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꽃게 단백질에다가 마요네즈 지방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탄수화물이 땡기거든요. 보통 꽃게 먹방 검색을 하면은 다들 라면, 꽃게탕 이런 걸 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흑백요리사도 같이 보다 보니까, 오, 이거 왠지 파스타면을 요 게딱지에다가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파스타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번에 구독자님께서 테프론면 말고 브론즈면으로 좀 드셔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짜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면을 뽑는 틀을 테프론 코팅을 해서 매끈하게 하냐 브론즈로 해서 표면이 좀 거치냐 요 차이인데, 브론즈는 요 거칠거칠한 표면이 딱 보이죠? 그리고 테프론은 어때요? 엄청 매끈하죠? 우리가 소스를 먹을 때 표면이 거친 테프론면이 소스를 좀 더 잘 머금는데요. 우리 이 게딱지에 있는 이 마요네즈 엄청 귀한 소스잖아요. 이 브론즈면을 끓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알단테로 익혀올게요. 자, 면을 익혀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요네즈에다가 너무 맛있어요. 와, 면도 이렇게 한 입 정도 크기로 딱 하니까 완전 진짜 퍼펙트하거든요 지금. 불닭! 레전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비비는 농도가 불닭볶음면스러워. 이야.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감동의 맛인데요 이거? 페퍼론치노. 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니까 그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여보! 와, 여보, 내가 이거를 먹고서 자기를 안 부를 수가 없었어. 이렇게 높은 텐션 진짜 오랜만에. 아니 별거 없잖아요? 그냥 구운 건데. 맛있겠지? 얘가 걔가 조금 미안. 야, 이거 소중한 게살인데. 좋아요? 아, 그걸 찍어서? 이렇게. 진짜 맛있어. 그치? 응. 이제 그 다음 거 청양마요. 청양 듬뿍.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매운맛 하나도 없이 향으로만 촥 나오고 마무리로 살짝 매콤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만 딱 해주니까 진짜 거의 막 환상의 궁합이야 이거. 진짜 우리와 같지? 청양마요. 그리고 이제 끝판왕 갑니다. 자극의 끝판왕 이거는. 불닭마요. 썬찐 맛이 나는데? 불닭인데 불닭 안 같지? 응. 엄청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크리미하면서? 응. 알지? 여보, 내가 썬칩 과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아, 맞네. 제일 좋아하는 과자, 썬칩. 그 맛이 난다고 하면 이건 극찬이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페퍼런치노. 얘도 아마 예상하지 못한 맛일 거예요. 이건 계향이 되게 잘 느껴진다. 뭔가 매콤한 맛으로 끝맛만 딱 쳐주는 느낌, 그지? 여보, 이제는 갑니다. 파스타면. 맛있지? 자. 미쳤다. 미쳤지? 뭐지? 게가 들어와서인가? 그러니까 불닭 게마요 나와야 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그치? 나만 호들갑 떨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어. 그래? 여보, 그럼 우리 1등 찍어볼까? 그냥 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거.
하나, 둘, 셋. 청양. 아! 아! 야. 면. 면. 하나, 둘, 셋. 불닭. 자, 이거는 진짜 누가 먹어도 레전드 맛이다. 나 불닭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상상을 못했네. 그치? 진짜 이거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면 진짜. 와,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직 꽃게를 마요네즈에 이렇게 구워서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꼭 해보세요. 쪄먹는 거 그리고 뭐 국으로 끓여 먹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진짜 새로운데 너무 맛있는 그런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뒤로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홍바!